야, 이 바닥 잘도 넓다 얘. 아, 예. 아주 아름답고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이게 풍광이 좋은 건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우리를 이디까지 끄성올 때가. 아, 여기 이제 신릉이 물이 싸면 이 백사장도 많고 조개도 많고 보들락도 많고. 보들락? 예. 옛날에는 이제 보들락이 보들락을 잘 안 먹었는데 지금 뭐 자연산이라 가지고 너무 소중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와서 이제 낚으다 보니까 아, 이걸 이제 우리가 살 때 한번 체험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예. 아, 그 귀한 보들락을 옛날에 안 먹어놨다고 마시? 예. 그럼 잡으면 어디 대게 불어? 옛날에 예, 대게 불었죠. 무다 마시? 돼지도 주고. 예? 보들락을 도색을 줬단 말인가? 예, 예. 그러고 보니까 태흥 이리에서 저희가 한번 먹어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제도 명칭이 뭐라고 하시? 보들락. 아주 그냥 기호식품이 돼가지고. 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하영자방 냉동실에 놔뒀던 요새 꺼낸 볼걸. 그때 냉장고도 없을 텐데. 아, 냉장고가 없어놨구나. 김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예. 예. 편을 나눠서 우리가 일단 보들락 낚시를 먼저 해. 예예. 예. 편 나눠가지고 보들락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당 10점씩 하자. 한 마리당 10점씩. 한 마리당 10점이요? 응. 그냥 산 김에 0 나눠볼 주게. 0이요? 저쪽 팀인데 우리 팀. 세 사람? 하나 둘 셋! 세뱃개! 세뱃개! 파이팅! 시작! 크게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심사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공정한 심사를 우리 제주도 말로 두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들락 낚시를 해오신 우리 노인 대장님하고 원로 마을 원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들락 장인이시죠. 반칙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봅사해. 예, 예. 예. 지금 몸에 안 들걸랑 야 공 잡는 거 아니여? 형 보라주고 해.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신흥리 바다체험 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대회로 하겠습니다. 대회로. 1차전은 보들락 잡기 대회. 한 마리당 10점이고 그리고 진 팀은 우리 이따가 해녀들 만날 때 해녀들 간식 전부 차려주기. 아, 좋습니다. 예. 아, 타이틀이 좀 큽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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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촌, 근데 제가 봤던 일반적인 낚싯대는 많이 다릅니다. 예. 생긴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부러 뭐 낚싯대 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낚는 것도 있고 이거는 물이 이렇게 나갔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낚는 거. 하여튼 뭐 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촌, 이거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 맞지? 아, 여기 미끼 끼어가지고 예, 돌 사이에 주면은 이 보들락이 물어가요. 그러면 이거 막 흔들어.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은 걸리는 거지. 돌 사이에 넣으면 되는 거지. 돌 사이. 이 보들락이 습성이 이 돌 사이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살짝 밖으로 머리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우와! 우와! 진짜 잡힌다! 아, 새끼다. 야! 야, 시작한 지 1분 만에. 아이, 무거운가 그렇죠? 야차! 크다! 오! 오! 아, 일로 없어, 일로! 야! 아, 이기겠다, 오늘! 야, 진짜 저희 큰 개팀 1분에 한 마리씩 낚고 있습니다. 오, 벌써 2분째인데 두 마리? 오케이. 자, 30분이니까 30마리 도전. 저도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나와라. 오! 오! 있어. 오! 오, 물었다! 물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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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총대리신데 불린 거 봉사라. 와, 이게 진짜 있어요. 바위 틈 사이에 진짜 보여요. 우와. 같은 자리로 노려는 나 이거 수시간에 초단
야하, 물었다, 물었다. 야, 잡았다. 오! 잡았다. 여러 개. 한 대여섯 개 가지고 둘 사이에 꼬정 내버려. 내버리면 바다랑 물은 있거든. 막 그냥 강간에 땡기고 경해지. 이거 하나로는 얼마 잡지를 못해요. 혼자서 왕. 혼자서 왕 이구만 저구만 길러. 어, 내버리면 물면은 그냥. 이게 먹을 것이면 여기 나와 보드락 잡아 안주하면 됐다 해.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죠. 괴기나 같은 괴기. 노인 대장이 어디 계세요? 노인 대장. 아. 졸라. 졸라는 50점 몰라. 예예. 아 알았죠. 아 이거 심판이 알았죠, 근데. 왜 지금 하던데? 한 70점 가네. 아니 나 아까 이게. 와하. 자 졸라 낚았다. 야 삼촌, 그디 멋있을까? 이제 막 보들락 한디. 잡아보죠. 아 여기 소라 작업 뱀수다. 소라? 어디 빼줘 없어. 나신지 한 번만 맞춰주고 가. 네, 이래 한번 그냥 나 맞아도 좋은 한. 삼촌, 아니 호나만. 네, 호나만 이래 형 느낄 수 호나만. 호나마 형 이래 호나마 자 소라 아 소라 잡아 소라 아 이거 100점짜리 100점짜리 예? 예 이거 소라 이리 봅시다 이거 야 예 이거 이리 봅시다 도망가지 마라 소라도 낚여 봅시다 여기 야 원로 삼촌 예? 봐봐 저기서 벌써 100점이라는 거 손 100점 다 알아냈잖아 소라 100점이야 총대리 봤지 이거 100점이 100점 다 물었다 물었다 어 아이씨 됐다 아 먹고 튀었어요 아 아니 아까 그 명당 자리 있었거든요 한 다섯 마리 나오는 명당 자리 근데 이끼 끼러 간 순간에 물이 차가지고 어 아! 피리! 아! 또 먹고 도망갔잖아. 밥 주고 있어. 아, 피리님들 한 마리씩 놓쳤어요, 지금. 아, 여기 지금 입질 있어요. 야, 이거 잘도 하영 잡았수다, 해. 야. 하나, 4,50마리 되겠네. 괜아. 자, 이제 중간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중간 점수 1차 대결 자 큰개팀 네. 큰개팀 아 보들락 13마리 졸락 하나 180점입니다 180점 써봐야겠어 새벽개팀 보들락 14마리 아! 졸락 1마리 아! 10점 차이로 새벽개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아, 190점 10점 차이로 괜찮습니다 아, 190점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전 바지락 경기가 남았습니다. 코너에 몇 점 먹고 이것도 10점? 바지락 많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많지 않아? 이것도 하나에 10점. 10점. 하나 고치 10점에 하나에 10점. 예, 예.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할까? 예. 여기 또 맹꽁이가 있을 거라. 맹꽁이? 맹꽁이. 바다 맹꽁이? 바다 맹꽁이 있어. 맹꽁이 그럼 한 점수를 조금 더 줘야 될 걸. 어, 50점. 한 30점 하죠. 아, 30점. 몇 개 못 잡으면. 예, 예. 맹꽁이는 30점. 삼촌, 그 맹꽁이가 뭐 어떤 거 맛이? 그 동그란 그 소라 같은 건데 노... 아 그거 있잖아 소라 개구리처럼 생겨가지고 아, 소라 같은 거 맹꽁 한다고 그걸 잡아오면 돼 소라 같이 생겼는데 개구리 소리 내는 거 이거 봐봐 하얀 거든지 특이해 여기서는 그거 하나 하얀색 아 알겠어 가자 자 출발 자 일단 우리 아 예 우리 또 한 번 더 파이팅 자 파이팅 자 시작 새벽개 파이팅 하나 둘 셋 큰개 파이팅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야, 이장님네 어릴 땐 요거 잡는 재미에 살았을까 해. 여름 때는 바닥에서만 살았지. 그러나 이거 이거 양이네, 강이네, 물에 끌려이네, 똘망이네, 먹기도 하고. 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올게. 야, 이거 지금 운동해, 형이 운동. 아이고. 오, 잡았다. 아. 아이가 이거 먹어. 이런 거 아이고, 다 잡아먹어, 이거. 이런 걸. 이거 먹어, 잘하실게, 이거. 야, 이거. 그냥 땅 파면 되는 거 맞지? 네. 포즈를 이렇게 하면은. 네. 어, 삼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거 먹고. 보말. 자, 잡았다. 뭐 보말. 오. 이거지, 흰 거. 야, 오, 진짜 있다. 우와. 야. 어, 그냥 이렇게 파시는데 나오네 진짜. 저는 그냥 맹꽁이만 노리겠습니다. 맹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 좀 걸어줍서. 예. 맹꽁이는 예. 둥그렇고 아주 색깔 이쁜 건데. 둥그렇고 이쁜 거예. 예,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있을까? 아, 그래도 있으면. 예. 오, 두 마리. 두 마리 잡았다, 큰 거로. 오! 얻는 게 죽은 거 이거야 이거. 아까 얘기한 맹꽁이. 아니야, 살았다. 맹꽁이 잡았어, 맹꽁이. 우와, 아싸. 삼촌, 이게 왜 맹꽁이 맛이? 아, 근데 그 모르겠어, 맹꽁이는 왜 맹꽁이. 아, 이게 진짜 있긴 있네요. 삼촌, 이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맛이? 없어. 죽었어. 그럼 이거 갖고 가거네. 절반이라도. 그렇지. 제가 한번 우겨봐야겠어 나중에. 어, 없으니까. 잘 와, 강릉이. 어차피 개수잖아. 야, 이거 주스면 눈이 많아. 벌써 8마리. 아, 현재 점수가 큰 개팀 180점, 새벽 개팀 190점, 10점 차인데 어찌됐건 패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우리 해녀들 나올 때 간식을 전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개팀, 이야,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아까 뭐 맹꽁이도 잡았다면서. 맹꽁이 두 개 잡았어요, 두 개.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이하면 맹꽁이가 집을 나갔다고 하던데. 아, 한 마리는 집을 나갔고 두 마리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한 마리. 오, 오! 아, 깨졌어, 이제 깨졌어. 깨진 맹꽁이. 야, 빈 맹꽁이. 집 나가고 깨진 맹꽁이 이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가 아니고 네. 이걸 하나 주운 자체가 보람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 나왔던 게 이게. 아. 이게 지금 이게 없어. 우리가 맹꽁이가 그 30점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니, 집 나간 50점, 맹꽁이는 50점. 몇 점으로? 원래 맹꽁이 50점. 50점이면 아니, 맹꽁이 30점. 원래 그냥 집 나간 거라도 뭐냐 이게 귀한 거니까 발굴하는데 기본을 둬가지고 이거 30점 그대로. 오! 아, 집 나가도? 집 나가도. 60점이야. 예, 네, 그거 저 해삼에 언치냥 난 거 담수다. 권난한 자평관이. 해삼은 어릴 때는 저 가위로 물가위로 올라오거든.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서 또 크면서 이제 바꾸고 나가고. 그냥 막 어린 건 게. 어린. 그럼 저거기도 해삼 그래서 잡은 거나 어리도 30점. 어, 30점. 그 옆에 거 뭐냐? 매홍이. 매홍인 게 엇갈린 게 매홍인 게 저 치라. 자 조개가 자 조개 하나씩 매홍, 매홍이 아니 조개. 조개. 자, 매홍이 하나에 10점씩 주시겠답니다. 그건 조개. 매홍이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팀 이제 요것이 중요한 건데 예. 이거 카메라 잘 비춰줘요. 예. 이거 이제 다 그려놨는데 어. 이것이 이만큼에 가서 다가리 이걸 하나 저기서 파면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이 우리 주먹만 더 컸어.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 놀키는 건. 놀키는 건 우리가 이건 갈 때 보면 팍 돌아가네. 이거 땅 파는 거야. 확 하게 보여주겠다. 야, 점수를 3점 가자. 아, 이것도 3점. 바지랑 몇 개?
바지락. 8개. 잠깐! 제 걸 안 샜습니다, 아직. 예. 제가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아유. 자, 요거 제가 다 잡은 거고. 잘 보십시오. 이건 이따가 방생시키지만 하지만 그런 게임은 게임이니까 다 잡았습니다. 자, 조개 다 살아 있는 거. 이거 자, 예, 새끼 나가겠니? 걔도 이거 고기치룩 다 버리면 씹어먹은 공격은 있어서 될 거 아니야? 공기 있어서. 자, 이거 이 아무튼 숫자 새끼다. 돈 줘야지 그 시키면. 그걸 우리 안 잡았다니까. 우리 조개 아니 해가지고. 아, 우리도 저거 있어도 매운 게 있어도 안 잡았다니까. 저거는 우리 아니 우리 사람 우기면 안 되고. 이게 이거 심사위원으로서 이거 맞지 저도. 예. 안 주고 접도 안 주고. 예. 이제 실행이 오지 말아. 아, 어디 내놔네. 자, 금계팀 보들락 13마리, 졸락 1마리, 집난감 맹꽁이 2마리, 해삼 1마리, 새끼 해삼 1마리, 바지락 16마리, 매홍이 4마리 해서 총 470점입니다. 금계팀 보들락 14마리, 졸락 1마리, 놀캐 2마리, 다가리 1마리, 바지락 11마리, 새끼 바지락 빵점 해서 총 380점으로 큰게팀 우승! 저희가 이겼는 게 이거 점수 안 좋구나! 이거 누구 심은 거? 나 봤어. 진짜로? 예. 이제 삼촌 양지망이다. 야. 신맞다. 이거 영원히 이거 몇 그램 정도입니까? 이거 예, 큰 거는 아니고 예, 보통 짜리인데 요새 이런 것이 좀 드무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드물었냐. 이 많은 사람 중에도 제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 두 개 다 삼촌이 행겼고. 예, 나가 했어. 아, 이거 오늘 소망이었구나 이거. 나 소망이란 이거. 이거 호남이 이거 헌 얼마? 한 돈 5만 원 줘. 네, 경까지는 안 갑니다. 아, 경까지는 안 가고. 와, 어젯밤에 꿈 좋은 꿈 꾸셨네. 네. 전복 제일 큰 거 잡은 삼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자, 우리 행운의 뽑기판 전복도 잡고 뽑기도 하고. 삼촌이 직접. 어디서 여기서 다. 예. 오늘 바다에서 금손이셨으니까 육지에서도 금손이실 겁니다. 과연 육지에서도 금손이실지 제가 떼드릴게요. 이리 와. 자, 대고. 자, 과연 육지에서도 금손이실지 전복의 기운이 과연 전복의 기운이 바다 몸대바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몸대바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해삼 잡은 삼촌 어디 있을까? 이 해삼 잡은 삼촌 해삼 여기 아 삼촌 아 삼촌 어딨어요? 해삼 자 우리 해삼 부분 1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또 행운의 주인공 해삼 마찬가지로 우리 선물 뽑기. 뽑을 수 있는 뽑기 하나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맛이 몸들하지 자 과연 과연 어떤 걸 뽑힐지 홍영사 오 14위 중에 7위 TV 안경 축하드립니다. TV 야 오늘 일 끝나고 야, 집에 이거, 가셔서 편안하게 야. TV를 보실 수 있는 TV 안경 이거 달도 좋은 거 이거 어떤 거냐면 요거를 딱 끼면 이게 보인다고 한번 봐보소 이거 껴보소 이거 아니 비싼 거 예 봐봐 요래 끼시면 밑에가 보이실 거래. 자, 삼촌 발 보이시지? 발. 이제 누워 보세요, 형. 형도 고개 제껴. 저 보였지? 아~ 보였지? 보였어. 이거. 야. 예, 보였지? 일명 간세 안경이라고.
단지 목 그 디스크 때문에 베개 높이 안 올려도 9만 영광이시면 저리 강아리께 다 보여. 할부님. 예, 할부님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비싼 거 비싼 거. 선글라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물끄럭 부분 1위 상철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캔디. 아니 우리 삼촌은 얼굴도 무너치록 생겼잖아. 에이, 문어보다 훨씬 이쁘지. 아, 이렇게. 이게 딱. 마라. 축하합니다. 목도리처럼. 문어 목도리. 축하함. 자, 자. 뽑기, 뽑기. 아이고. 어떤 거야? 요거 뽑고. 요거. 어, 자. 자, 과연 최고 기록이 나올지 저희가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먹고 과연 늘 부르는 노래 스페인 여자 닭발 먹는 닭발이 아닙니다. 이건이 엄청 시원합니다. 삼촌 저거 이거 나가 이거 살에 육질 갖다 왔지 되는 거 아니까 옷에 평생 용행 영 개화에 영 톡 톡 다망 댕기다. 등땡이가 걸어와 물속에서 등땡이가 걸어와 그러면 요걸 학봐 그 다음에 요거를 쫙쫙쫙 물려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봐봐 얘 이리 영행해. 아이고 시원한 거 하는 거 막 좋은 수다기. 네. 시원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 좋다 이거. 자 다음은 최고령 해녀 나이 삼촌. 제일 많으신 삼촌. 아이고 최고령이란 들으시는데 어땠고 아가씨가 왕시 아이고 네. 몇 친구야 이제? 7학년 1반. 하나 자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주실게. 보통 그거 떼면 되는 거고? 네 저 딱 해주시면 제가 떼드릴게. 요거? 오케이. 자 과연 어떤 선물이 당첨될지 목소리라도 하나 더 사야지. 나와 친구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스페인 14위죠. 14위 효자 안테나 닭발 축하드립니다. 난 마운서. 최연소 마운. 이름이 김경보. 경보. 아 난 부경보. 부경보. 아시아 난 마흔넷이요. 아이고 나 걔 오빠. 어. 그러면 이거 해야지. 예. 거짓갈 부분 1위로 하자. 거짓갈 부분. 거짓갈 부분 1위. 자 어떤 거? 형 손으로 형 고르지 마. 형 봐. 야 오늘 그냥 예감이 1등 나올 것 같은 예감. 확 복사기. 으아! 어디가? 준재. 오 준재. 준재. 와. 준재. 몇 등? 14위 중에. 1등! 야! 1등 나왔습니다! 1등! 준재! 전기 우라이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와. 드디어! 드디어! 역대상! 1등에! 뽑기 1등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일 무거운 게 나갔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마을의 이장님하고 어촌대장님께. 아, 그러면 이걸 저 마을로 기증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모두가 쓸 수 있게. 예? 네. 이거 빙떡 찢을 때 잘도 좋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거짓말처럼 1등 상품을 사가셨어요. 거짓말쟁이 40살 김경보 씨가 신흥마을 김경보 씨가 거짓말하러 나왔다가 거짓말처럼 1등 상품을 가져가셨어요. 야,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1등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드디어 1등이 제일 무거웠던 그게 나가서 저는 너무 홀가분하고 이번에 이제 싹 한번 상품 다 뺀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서 그러니까 채워넣겠습니다. 홀가분한 거를 다시 무겁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잘 갖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 삼촌들의 기쁨을 주자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신흥리에서 소감수당 경품 1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우리 저 해녀 회장님 해녀 회장님 잠시만 이쪽으로 오십시오. 8, 9, 10 쭉쭉 10 11 12 13 14 15 16 자 오늘 신흥리 지금 내용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 전기냄비 하나, 전기파리채 하나, 모감막이 두 개, 정글모자 하나, 몽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쿨토시 일곱 개, 효자닭발 네 개, 총 22개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리 이거 빨리 혼식 시켜봐 이제. 예, 물 넣어. 아, 조금만 좀 떼불라, 떼불라, 떼불라. 아, 떼불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호금 미소사자 금방 가보나. 호금 미소사자. 아, 젓가락은 너무 과게. 야, 송대리, 송대리. 네. 이 삼촌들이 20이. 우와, 이거. 야. 몸빼 바지 다 좋다네 이거 우리 설마 뭐래 저희가 더 제작진 전부 다 저희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에 이건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사는 걸로 해 사는 걸로 예 아니 그럼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건 돈을 들여 돈을 드리고 사는 걸로 예 거기야 김민 이거는 우리가 야 설마 먹자 지금 야 이 귀한 걸로 주시네요 저희가 더 이득입니다 이건 가자 가자 와 맛있다 빨리 어디 가서 빨리 삼촌 소감수다. 예, 예. 아이고 보란 이디만 물 좀 있고. 예, 물 주고 만홍이 과물 한번 하면서 비 안 나보나. 우리가 알기로는 저 대정소시 저디 가서 만홍을 하영하는 걸 알고는데 이 동네도 만홍을 이디도 이디 만홍이 자우다게. 아이고. 예. 어이, 집집마다. 옛날부터. 옛날부터 신릉은 특히나 더. 아이고. 김이 이디 한 지금 몇 평 해밀과? 우리 이거 말고 또 저짝에 하면 2,500평 정도. 2,500평. 근데 이디 옆이 새도 지르고. 예. 개미 새 질르는 데서 걸름 나온 걸로 했구나. 예, 다 뿌리고. 아이고, 야, 이거 힘들진 않습니까? 아, 저 트럭 타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로. 트럭 타를 몰아. 예, 트럭 타 모랑이라 걸름. 아니 삼촌이? 어, 나도 다 자격증은 따니까. 오. 네, 진짜로 자격증 있어가. 예. 특이한 게. 예. 연분한 우리 저 대정 저쪽 가보면 비닐로가 하얀색인데. 맞아요. 검은색이다, 예. 예, 거기는 땅 토질이 너무 좋아서 부각하고 좋고 여기는 찰누리기 돼서 이거 진작 안 씌우면 이처로 캄캄해가 마늘이 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 마나 땅이 예, 꽝꽝 해불지 말래. 예, 예. 게임 이거 영 덮어놓으면 여기 습기 차고 여기 축축해 곰곰이라도 걔네만 물도 주고 또 물 계속 줘야 돼요.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게 비닐이. 검은 비닐이 하얀 비닐보다 좀 더 비쌉니까? 예? 하얀 비닐보다는 비싸주게. 그건 이제 재생으로 만들으니까 싸고 거기는 흰 비닐 씌워도 습기가 고대리성 푹싹푹싹 하는데 촉촉하게 예 여기는 저 찰력이 돼갖고 깡깡해요 깡깡해요 계속 물려야 돼. 이거 저도 그는 여기 것이 많이 나갑니다 키르수가 탄탄해가 아 단단하니까 예 분리는 거기는 할랑할랑하는데 우리는 육지가도 단단한 그냥 고대리 저장이 돼갖고 여기만이 제일 알아줘요. 그럼 이 비닐 덕도 밤수가 하얀 거 하는 것보단 검은 게 어 검은 것이 훨씬 나서요. 습기가 오래 가니까 비싼 거 깔아놨으니까 마늘 맛도 좀 좋겠수다에. 그건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 잘 걸으면 좋고 이거 싱겁다고 아무 소리 저 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아닌 병 들고 거면 이거 완전 어찌됐건 저 비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차후에 이제 관리가 정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정말 고생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품질 좋은 마늘을 생산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그럼 어떻게?
선물도 좀 선물 하나 줘, 줘, 줘. 선물 갖고 와. 선물 그... 선물도 없는데 어떻게 선물을 줘? 아, 아까 그 해녀 작업장에서 네. 1등이 나왔기 때문에 뽑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1등 나와.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이 독일산 믹서기. 야, 아이고 독일산. 고맙습니다. 야, 이거 독일산 칼날이 좋기로 네. 유명한. 그리고 몸빼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장 기본 선물이 남아 있는데. 기본 선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송 대리가 이 문제를 맞추면 독일산 믹서기를 드리고 틀리면 몸빼 하나 주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송 대리. 자, 두 분은 눈빛으로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아, 안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휴 부담감이. 이 마늘이 제주어로 마농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농이죠. 근데 또 다른 제주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사투리가. 알지, 당연히. 네 글자인데요. 당연히 알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농은 아닐 거고 마농. 자, 동대리에게 1분 주겠습니다. 오. 자, 입 모양 힌트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아, 알겠어요. 머리와 관련 곱 곱대가리? 자, 썩! 아, 곱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정답 외쳐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제. 정답! 하나, 둘, 셋! 곱대사리! 다시 한 번, 곱대사리? 네. 땡! 아닙니까? 곱대사리. 아, 깍짝짝! 깍! 제 사비로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곱대사리? 산이 아니. 아니 산이 아니고 옛날은 이거 곱대산이라고 주게 옛날 사투리가. 삼촌이 지금 화를 참으시면서 사리가 나오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곱대산이. 곱대사리가 아니라 산이. 곱대산이. 이거구나 곱대산. 옛날 사투리가 곱대산이. 야야, 야 그래도 야 고생하는 삼촌 이거 들으던 가고 싶은데 야 그걸 야 그렇게 힌트 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곱대가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우리 삼촌이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패자 부활전 드리겠습니다. 패자 부활전. 아, 아까 대화 중에 마농밭에 물이 골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삼촌 드리겠습니다. 마농밭이 물 골랐죠. 마농밭이 물 골랐죠. 골랐다. 골랐다. 골랐다가 이제 얘기해 주다. 물을 골랐다. 물이 줬다. 자, 부사장님 네. 몸짓 힌트 가능합니다. 아, 몸짓 힌트 주십시오. 아, 이거 어렵네. 물 골랐다. 네. 네. 저쪽은? 물 웅덩이? 아! 뭐, 물이 뭐 이렇게 넘쳐서 여기까지. 먹고.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물이 이렇게 좀 넘쳐서 고여있다, 뭐. 물 웅덩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 골랐다. 물이 뭐 고여 있다. 정답! 와!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제 웃으세요. 물 골랐죠. 아, 씨발. 야, 이거는 절대 까먹지 않고 외울 것 같아요. 와, 물 골랐다. 물이 뭐 이렇게 웅덩이 졌다. 너무 기뻐요. 괜찮아요, 마시. 예. 이제랑 마농 저 보상할 때랑 이걸로 횡 한번 고랑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드실 때.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신흥리 삼촌들 노래의 장관은 소감수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목은 소감수다. 막기 괴기 잡을 때는 아. 바질 낚이고 괴기 잡고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이저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까? 네. 땡 하는 게 좋아, 띵동댕 하는 게 좋아. 아 땡도 좋고 띵도 좋고. 진짜 아무거나 하라고. 얘기. 왜냐면 나가 할 게 아니니까 놈이 나가면 땡 하든지. 그 얘기.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네. 81세 어르신입니다. 김석은 어르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나만 혼자.
아니 동네의 소녀 팬들이 예. 이게 무슨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예. 어르신 노래 끝나니까 이 소녀 팬들이 앵콰! 아니 팬들이 많수 팬. 예? 우리 저 삼촌은 BTS지. 방탄 하르방. 방탄 하르방. 그러니까 BTS가 아니고 방탄 하르방. 그래서 방탄 소년단. 아니 근데 형 끝나면 앵콜 해주면 기분은 좋다 얘. 아, 기분 좋지. 어. 원래 형 노래 잘 냈을까? 원래. 아니 근데 나 결혼 전부터. 아 근데 무슨 뭐 성질 내면. 예. 결혼하기 전에 막 여자들한테도 인기 좋았을까? 그게 슬아의 자제분은? 일남삼녀입니다. 일남삼녀. 일남이 막둥이과? 일남이 두 번째. 아, 두 번째. 그게 다 이제 출가하고? 예, 예. 그러면 할 저기 부인하고 두 분만 사시면 집이? 예, 아니, 아니.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통제들하고 같이. 아, 같이? 3대가 살고 있어요. 3대. 아, 이거 좋다, 야. 이거 왔을까? 아 며느리가? 아이고 아들은? 아들은 직장 가버립니다. 아, 그 저 면전에서 얘기하기 좀 경호다만 그래도 며느리 자랑 혼 200까지만 해줍서. 며느리 자랑은 너무 활달라고. 활달하고. 이제 좀 마을 일을 본 지가 한 12, 13년 되는데. 아 마을 일을 또. 그래가지고 너무나 좀 좋은 며느리. 최고. 활달하니까 좋다. 예예예. 예, 예. 좀 형 조용하고 막 말도 안 하고 오는 것보다 막 활달한 며느리가 예, 좋잖아 거기. 막 마가정에 동네 일도 안 보고 집이 막 마가정에. 아이고 아이고. 예, 뭐 동네 일내 감시 막 막 시끄럽. 어. 근데 막 돌아다니면 좋잖아. 걔랑. 예. 걔 밭도 하얘 물려줄 때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다른 또 따님들도 있으니까 자녀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방송에서. 지금 자 킬롱아 오키야 미성아 미경아.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는지 1년이 넘어갔는데 좀 너희들이 많이 걱정해주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머니를 좀 잘 못 이기기는 어렵지만은 병원이라도 자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를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께도 우리 또 어머니 빨리 또 쾌차하시라고 크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구야 우리 우주를 사는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헛건배를 내가 내리 내가 연세가 어떤 된다고 하시니? 88. 제가 웃기만 네. 하지요. 88. 예, 31년생.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네, 우리 여기 저 세 번째 왔지. 예. 아니고 기억력도 좀. 아버지 산 두 번째 오고. 번째. 야인. 난. 야인 몇 분 왔을까? 처음. 88에 천년지기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저게 맞다. 그럼. 77세 노래가 또 달라요. 아, 이 여든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손지 그 손지도 이리 와 손지도 이리 와 기자 노래면 그냥 어디 가지 시키모래 난 자기 부러움 주게 시켜 감사 2,400평 만홍밭 옆이 쇠를 또 아이고 쇠 저 쇠장에서 나온 걸름내당 밭이 뿌려집니다. 근데 자기가 좀 맞죠 뭐, 나중에 저희 다 너 손지 저거 몇 개여서 아니 이성욱 씨 다 자기 거 돼요 이제 손지 손녀하면 12개나 12개 그걸 다 갈라줘서 자기만 줄 거라기면 자기만 손지 핫쥐야? 예, 손지도 하고.
하고 다섯 개 대신 느낌은 차이. 걔 안 나고 새 언제 출염을 날라왔을까? 아 정월 맹지. 아 출염할 거야. 정월 맹지래. 아 소질르는 집인 맹지를 소중하구나. 아기 여러 집이서 얘네게 가까워가면 게 그 잡아온 게 출염할 걸로. 저 그거 그럼 주게. 예. 나도 끼워 줍소. 예. 내 집이서 할 거고 내 집이서. 예, 그때 연락해 볼게. 연락 없어요. 너 소고기 한우 하양 먹었나? 한우 하양 먹었나? 고기 많이 먹었어 고기? 아니, 뭐 입에서 막 한우 냄새 팡팡 남지. 아까 얘가 입 아 하 해봐 하. 하나의 한우 냄새. 야 혈중 한우가 0.4나도 0.4나 하면서. 그 0.4나도 혈중 한우가. 근데 우리 삼촌이 일을 혼자 다 해. 혼자도 하고 큰 아들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아들들마다 다 조금 시간 나는 대로 도와주고. 버티지 않을 거야. 버텨도 게 아들들 다. 그때도 1년에 한 번 게 수확을 보면은 그 시계 행복해요. 일도 행복하고 그러게 부지도 오고. 아, 아이고. 사료값도 물고 풀값도. 사료값도. 맞아. 거기서 사주. 어떤 게 움직거릴 때도 움직거려 사주기 어떤 거 같게. 공 아니면. 예예. 예. 기자, 그냥 운동이다 생각해 힘씁어. 그나저나 빠만 막 잘 나왔어. 영분한 손지도 집이 방목하는 소마냥 잘도 막 이래가 닥쳐내게 부자해. 아이들은 여기 키워야 돼요. 너무 짜라. 어야 테레비 써라 테레비 써라. 테레비 꺼불어 꺼불어. 야 테레비 써라 어쨌든. 테레비 꺼불어. 저기 꺼불어.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맨날 풍년 되시고. 네 할머니들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예. 사세요. 나 저 쇠잡이 녹음 끝장이래 오콤에 저걸 맹질 때라기야. 네. 고맙습니다. 대동아 거 키가 거 써라. 야 박모. 야 이 지네 거 보자. 430 몇 번 그거 지네 거 보자. 돌려다니 꺼불어. 아이, 이거 테레비 아니에요. 저 이번에 저 축하 공연인가 무슨 건가? 아, 막 이때는 뭐 해라. 아 잠깐만요. 4번 축하 공연. 아 축하 공연. 이수일과 심순애. 심파극. 심파극. 자 준비 잘 들어. 이수일과 심순애. 자. 월색은 고요하고 말없이 흘러가는 저기 저 대동강 물은 사천년 역사 비둘기 호흡 소리 장은 저기 저 보이는 등나도 한복판에 청춘 남녀 두 그림자가 비쳤으니 저것이 청춘의 백필이며 이수리를 배반하여 김중배의 뒤를 따르는 심순의 좁은 가슴은 굽이굽이 매정도단 말인가. 오 수일씨 인자 가면 어디로 가면 언제 오시나요? 오 나이 갈 길은 묻지도 마라. 창밖에 뜬 구름이여 저 바다에 뜬 조각비란다. 가다 갈 곳 없으면 서울시장 남대문 거리에서 다약증 파는 약장사가 될지언정 너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어여쁜 장미화가 되어 나를 기다려준다면 나도 청춘 범나발 같아요. 너를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가지가지 찢어진 사랑이라면 울고 간 순애. 나 언제 아직 안 끝났어요. 비켜. 그래 고마워. 들어오지 마. 고마워. 그래가지고 대동강 옆변 너의 삼보하늘 이수일과 신수내는 양일이노다. 악수동경 하는 것도 오늘뿐이여 너와 나와 만난 것도 오늘뿐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걔네가 나 이수일 한번 시켜주기에도 혼자 다 해보란 날 옆에서 비둘기 했다 비둘기 옆에서 여기다 이러고 비둘기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근데 이거 언제 배울 때가 이거? 이 여리 덕들이 난 이거 허건 네가 60년 했대. 그 누구한테 배울 때가 이거 처음에? 네, 버울리가 원어서 탕근이라는 건 해놨죠. 탕근. 그거 뭐 탕근 청에서. 탕근은 탕근. 탕근 만들었다고. 열아이어 한. 등 한에 발명을 하자 큰 등을 싸면 그거 저 말꼬리 꺼먹은 거 하다 그걸로 네게 탄건 만들어. 그거 뭐 그래서 배운 때가 이수일과 심순애가 내내내라. 만약에 최근에 있었으면 지금은 굉장히 저 방송 오는 사람 되실 건데 개매 잘해주다게 재미나게 잘해주다. 저 우리 방송 밤식고도 아이들이야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없어. 그것도 노래는 없어게 아들더라 돌아 밤식이냐. 네 어멍은 잘 살아보시란 걱정하지 말라. 해고 질고 돈 잘 벌고 아이들이여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어멍의
바랭이로다. 나 노래 먹경 나도 나도 장바 장바 뛰는 줄 알았어. 이제 감기 걸려 안 좋으니 요즘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아니 무당이 감기 걸린 미스고 원래 형 노래를 형 가슴 아플 땐 가슴 아프게 불러요 노래를. 아 노래 좋아 수당이. 그렇게 또 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신용식 총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피아노 배운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1년. 아, 1년 됐으니까 어린아이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지? 2학년. 예, 예, 예. 가이드라고 같이 했을 거. 나디아 그걸 나디아. 그걸 코드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아, 연주를 연주를 할 건데 서투입니다. 아, 예, 예. 예. 서투라도 여러분들 많이 박수해 주시고 피아노 배웠던 연주기 예, 예. 아이들 강 홍문 없어 이런 거 합니다. 예. 신용식 삼촌의 피아노. 피아노 연주.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어? 젊을 때 막 멋져나 싶다. 멋져나기는 게 조금 조금. 아니 아니 겁니다. 아니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가 여기서 13살에 나가서. 아 육지. 제주시. 신화 제주시. 걸어. 13살에 걸어 일어서. 그 얼마나 걸어가야 제주시 갑니까? 제주시에 2시간. 2시간. 4시 일어나는데 2시간 반을 걸면 빨리 걸어서 2시간 반. 2시간 반 빨리 걸으면. 어디까지? 저 농업 중학교까지. 이제 여고 앞에까지. 여고 앞에 2시간 반. 2시간 무슨 발에 오두발 달았어. 완전 집에서 4시에 일어나 시작하면 아니 그때 그러면 2시간 반. 그땐 지금치로 길이 꽈짝 패와지지도 않고 막 오글오글 막 오글오글 막 아니면 농중 옛날에 농업 고등학교 농업 중학교 중학교 지났을까. 지금은 집에서 4시에 일어나야 학교 가. 끝나면 이제 막 나갈 거야. 어딨어 보리쌀 지고 보리쌀 지고 또 호박 하나 지고 호박 또 작물 저 미구루 하나 지고 간장 그 여고동산이 높아 고산동산 밥해문 가면 졸아 그냥 밥을 해먹었어 간장 밥 해문 가면 졸아 한 번만
졸아. 전 매장 보면 같이 그런 거는. 아이고 대가 형 몇 시에 끝나? 학교. 형 이제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우리 쓸 지연 가는 사람 계속 저 약간 부잣집. 이제 여기도 예, 또 일중 들어간 사람이 자 송길문이 저 내 아들 조나방하고 나하고 나하고 다 나왔죠 이제 서근이 이 사람네 서근이하고 또 하나 두 개 예 너희라 너희 중학교 들어간 사람 저 그때 일중 들어간 이성문이 오고 저 그때 주도 다 돌아가 다 돌아가고 이성배구만 남았죠 나 지금 둘이만 남아 그 남은 남아 아직 계신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성배 요즘 여기 계신데 이성배야 여기 오늘 저 신능 이 노인의 노래 자랑해네 난 노래 부르고 너 말로 많이 했죠 오래 살라 해 앞으로 한 몇 년 더 자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에게도 한 말씀 우리 아버지 동아야 대구이 쪽이 대구이 대구이 나 여기 나가시면 저 다음 이거 뭐냐 이 할 때 나 전화하거나 하니 한번 잘 보라 너네 할아버지 꼬닥다니까 이제 뭐 다 아이고 어쨌든 너무 즐겁고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민요 부르는 거 한번 하게 마시죠 네, 네, 민요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한가 춤추면서 춤추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영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내는 파도 후엔 백조 쌍쌍 흥경 논다 배를 타고 노를 저 대장령 좋은 풍경 마음대로 즐겨보자 시구질 아니 노시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이던 게 무엇인가